해약품 너무 바로 잡혔네. 여기는 안 끊길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판타지. 죄송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여긴 더 안 끊겨? 나는 저기는 안 해봤는데 저기 저 자리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네. 어 지금 5천만 4만 7천짜리 방송입니다. 와. 엄청난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요즘에 어. 요즘에 좀 약간 판타지들이 아. 이 시간에 좀 안 들어오는 판타지들이 있거든요. 어 왜 안 들어? 화제 드라마 있잖아요. 자극의 아. 자극의 끝판왕. 그거 오늘 몇 회지? 그 인성 다원의 세계. 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노래를 좀 가볍게 어. 다 틀면서 해볼게요. 다시 만들어준대. 제목 지금 안 끊긴데. 오호 이 노래라. 어 지금 봐봐 지금 안 끊기잖아. 끊고. 판타지들 빨리 나갔다 온 판타지들 다시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부탁합니다. 예뻤어. 이 노래 알아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전나라 아 그만 그만하세요.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걸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잘 안 세워. 그러니까 세우려면 잘 세워. 어 벌써 100만 여러분 5,100만 하트예요. 와. 5,100만 감사합니다. 하트 올라가는 속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나 무서워. 좀 오늘 일 날까 봐. 어 이렇다니까. 좀 낫지? 조명 바꿨어 그리고. 어, 좋아. 윤성현아 잘 어울리네. 아 여러분 근데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기대해주세요. 그거 진짜 기대해도 돼요? 아 네 솔직히 어, 이게 너무 그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편집본을 못 봤잖아. 아 근데 인성이 형이 워낙 또 사실 PD를 준비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잘 하니까 형님 느낌이 어 이거 맞아요 이거 언제 우리 공약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 그거 제가 머리 공약했잖아요 그거.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에 약간 좀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솔직히 조커 머리는 내가 영화를 봤거든? 이거 근데 아예 그거 이거잖아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슬릭백이라고 하죠? 어 조커 머리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판타지 여러분들께 어, 한번 근데 공약한 거니까 언젠가 그거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하긴 할게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했었어요. 어, 어. 우리 판타지들한테 제가 연기자는 아니니까 제가 만약 연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줄 거니? 야 연기자지 너. 무슨 연기자야? 그 러브신도 많이 했었고. 언제요? 언제요? 그 클리퍼 왔을 때도. 아 근데 제가 러브신도 뭐 그때는 물론 이렇게 많이 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꼰대 타지였어요. 어? 여러분 약간 보수적인 좀 하나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도 못 잡게.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뽀뽀도 안 된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면 안 할게요. 진짜로. 인성이 형은 어느 정도? 인성이 형은 이제 나이가 좀 더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와. 여러분들 단호하시네. 봐봐요. 인성이도 안 돼가 그 돼가 아니야. 안 도 아이야. 아 재밌네. 아 안 돼요 할 때는 도 이가 맞아. 제발 부탁이네. 하지 말라고 나보고. 아 여러분 의견 수렴할게요. 그러면 인성이 형이 진짜 하면 안 되나요? 비즈니스라 괜찮다 이런 댓글은 가끔 나와요. 어 근데 이코노미는 어떻게 나요? 비즈니스라 괜찮은데 이코노미다. 네. 그러면 저 거기서 힘들어지죠.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좁은 공간에서는 좀 힘들고. 인생이 공삼이라 안 된대. 어, 아! 아! 형! 안 되겠네. 아, 인성이 형은 이미. 아, 여러분. 아, 근데 그거. 아, 여러분. 근데 그거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 아. 여러분, 인성이 형은 이미 전적이 있네요. 아, 근데 그거. 아, 너무 부끄러워. 아, 제가 이거를. 아, 정말 미스. 아, 미스 퀘스천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인성이 형은 이미 성인 연기자로서 발돋움을 했었네요. 아, 머리가 아, 네. 너무 길어.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어 실망이라고? 죄송해요. 실망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이미 했네. 지금 이제 빗발치고 있습니다. 항의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건방진데요 방금은? 그러니까. 아 두 번은 안 돼 제발. 아 근데 그 근데 아 그거 부끄럽네요. 뭐 얘기하다가 연락을 받을까? 우리 맨날 의식의 흐름대로. 맞아.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할 때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원래 생각한 거는 진짜 그 삼시세끼라는 방송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되게 편하게 보잖아. 근데 그치.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이 우리가 딱 상황에 남겨지니까 맞아.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말해야 되나? 뭐야? 진짜 잤잖아. 네, 저는 좀 많이 잤어요. 진짜 그건. 진짜 리얼 방송 그냥. 제가 공교롭게 네. 그 주에만 스케줄이 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 아이돌 피싱 캠프. 그거라 또 아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돼. 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바뀌었어요. 진짜? 네 정리됐어요. 우리 같이 한 스케줄 3개. 인성이 형이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아 근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진짜 가오니까 사실 낚시를 평소에 해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가면서 추운 데서 고생도 하고 고기도 낚시했으니까 저 이제 판타지 마음 낚시하려고 엔터테인먼트 판타지 your heart fishing 이게 마음 낚시한 거거든.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실제로 했었을 때 몇 번 잡았어? 아 실제로는 안 하고 그냥 게임만 낚시 게임. 아 그게 낚시 게임 방송이에요? 네네. 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금붕어들 이렇게 채로 낚는 거 그런 거. 오 여기 벌써 올라오네 이게 그 그거. 아 제가 그래서 사실 그날 스케줄 하고 와서 그 새벽에 우리가 콘텐츠 찍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정말 유례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정말 그 시간 우리 새벽 2시에 샵을 갔나? 진짜 그래갖고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근데 2시에 갔는데 2시에 가서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처음엔 뭐 안 하지 않았어? 왜 2시에 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기대를 안 하고 보시는 게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쟁론주보다는 재밌지 않을까. 아 이거 약간의 뭐 그냥 선전폭을 하자면은 쟁론주보다는 네. 그 내가 어느새 너의 그거 말투가 이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아니야 부담 갖지 마. 인성이 이마 카도 이뻐. 여러분 아 탈색했어요. 근데 뿌리 염색했는데 인성이 형은 이제 다음번에는 무슨 머리 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저 어떤 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랬는데 그 머리 나오고 아 그러면 솔직히 해야죠. 방송이니까? 네. 나는 VMA 하면 머리가 약간 정리가 잘 안 되더라. 아 뿌리랑 색깔이 다르네. 머리.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뿌타를 하면은 무조건 밝아질 수밖에 색깔이 없어. 흑발 오늘도 내 생일! 흑발 흑발 오빠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7월에 타이베이의 지하철에 101역에서 응원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잉크스 이민석 핑크머리 핑크머리 버틴다.
오늘 입덕했는데요. 공과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어? 잠깐만. 영인다. 와, 나 영인다.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 오셨어요. 와. 하이하이. 와. FNC의 개그맨 김영빈 씨입니다. 진짜 요즘 최고 웃긴 친구죠. 와, 야, 너는 왜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어? 우리 지금 공포 체험하고 있어. 왜? 갑자기 왜 공포 체험? 뭐야? 오늘 가입하셨는 오늘 팬 되셨는데 공과 가입해야 되니? 아, 당연하죠. 공과 제발 가입해 주세요. 제발요. 빨리. 아! 잘한다. 아, 그 영빈 씨. 아, 영빈이 형 그거 해 주려고 왔다. 애교. 아, 맞아. 그거 해야 돼. 그거 한번 빨리 해 줘요. 뭘? 진짜 한번 애교. 아, 근데 그 인석이랑 한번 브이앱을 진지하게 지금 계획 중이에요. 나 어떤 브이앱? 저희 공약 지켜야죠. 1등 했으니까. 아, 근데 공약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네. 지금 애교를 보여 준다고 영빈이가? 응. 아, 어? 지금 왜? 지금 어, 근데 화장 안 상태네. 아, 화장 안 좋았지. 아, 너네 둘은 지웠구나 지금. 이렇게. 아, 형은 지워졌어. 나 지워졌어. 땀 흘려가지고. 아, 그래? 형 돼 있어 볼은. 어. 아, 그래? 여기 댓글 이거 더블 모니터라 읽으면서 고개가 아프다고. 자원아, 밤사지 목학했어. 고개가 돌아가고 있어. 아, 근데 이렇게 보는 건가? 오늘도 고개가 커커 돌아가네요. 어디예요, 죄송한데. 아니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고개 컥 타지 목 돌아갔어 목이 아파. 아, 근데 다 이제 목 얘기다. 아니요, 프랑스 판입니다. 어, 봉수. 어, 둘이 머리 커플 머리색이냐고. 아, 근데 색깔이 아, 비슷하긴 하네. 이제 지금 무슨 색이지 약간? 나 약간 베이지. 어, 근데 이게 저희도 사실 이 카메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댓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도 목이 컥해요. 우리도 이렇게 잠깐 읽어보자. 오늘도 목이 컥해요. 근데 또 여기 맞아. 아, 이거 그 말투구나. 그 라디오스타 나가서 아 턱 잡고 싶다 이거 했던 거. 아니 그때 어른들은 잘 안 웃더라고요. 아, 그래? 어른들은 아쉽다. 그거 웃겼는데. 어른들은 잘 안 맞으시나 봐. 어, 나는 좋았는데. 이거 봐. 근데 이게 나가서 하기가 이게 왜냐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사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사실 우리는 뭐 워낙 우리는 이제 탑 개그맨 분들을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요. 그분이 나오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 내부자들 개인기 준비했던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웃긴 개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쵸. 그냥 몸만 해도 웃긴데 나가서 막 하려면은 아, 맞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거를 내가 웃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 약간 욕심도 부리게 되고 오버하게 되니까 어. 덜 웃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웃겼어. 근데 뭐 판타지가 웃었으면 뭐. 레퍼토리 하나 개발할까 우리도 새로. 너무 좋지. 어떤 레퍼토리? 영빈 형이 좀 잘 짜니까 그런 거. 개인기 하나 레퍼토리. 아아아아! 잠깐만. 이거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혼내고. 이거 시계 기부하자. 정신 차리게. 아, 괜찮아. 나 이제 이런 거 나 개의치 않아. 아니야, 세크는 보편적 우킴이야. 이렇게 남겨줬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의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했을 때 웃겨요? 안 돼. 나는 너네가 뭔 말을 하든 웃겨 이제. 근데 약간 이게 그냥 웃겨. 우리가 팬싸에서도 웃긴 게 많이 나오고 맞아 무대 멘트할 때도 웃긴 게 많이 나오고 맞아 평소에도 웃긴 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쵸. 너네 둘이 말하면 웃겨. 저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직업의 경계가 굉장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연기를 하고 뭐 개그맨 분들도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노래를 하시면서. 그치. 요즘 이게 트로트 유행이라 직업의 경계가 굉장히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다른 직업군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죠. 요즘 가능하지. 그 발라드 도전하는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발라드? 그 다른 각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발라드에 도전하는 방송도 있는데 요즘 또 트로트가 유행이라. 그쵸. 맞아. 안녕 카메라 돌려줘. 카메라 돌리면 저희가 셋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모일까? 사실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봐줬다. 원근법처럼 45도만 터고 커커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너 땀 아직도 안 식었어. 와, 너 땀이 아직도 나네. 땀이 아직도 나. 강천수야 여기가. 여기가 강천수야. 어, 세 명 다 연기 도전?
3명 다 망할 일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대에서 기도를 방출한다. That's better. 근데 이렇게 하면은 If you do like this, 이게 약간 인스타 감성 아니잖아요. This is not kind of Insta vibe. 인스타는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딱 가운데 이게 삐뚤어지는 순간 불편해진다. 약간 인스타 사진은 정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방이라고 할라 했죠. 정방향으로 야. 정방? 정방향으로 찍어서 그 인스타 바이브 사실 몰라요? 인스타 바이브는 약간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화내시죠. 보기가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아니 근데 나는 갑자기 갑분싸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영인다 저 재밌게 찍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저 말 못해요. 아, 많았죠? 말하고 싶어.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러면 약간 또 트위터 감성은 뭐예요? 트위터 감성. 뭐예요? 트위터 감성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약간 드래그하면 나오는 그 트위터 감성은 약간 셀카나 그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악 방송 가거나 스케줄이 있으면은 뭐 단체 사진이라든지 그 얼굴 위주 셀카 SF9 팬클럽이요. 그치 그치. 잠시 후 빙방이 방송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런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 본인이 생각하는 감성은 어때요? 트위터 감성? 나는 일산. 일산. 일산 일산. 일산 일산. 일산을 찍어 올려봐. 제가 생각하는 트위터는 한국 팬들. 교집합 한국 팬들 만남의 장소 여기선 저기지만 트위터에서 만나면 팬 되는 다 같이 친구 되는 오! 이렇게 싸우다가도 트위터에서 만나면 친구 되는 느낌이고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니 그거는 정보? 정보? 약간 요즘은 정보의 장터로 바뀌었죠. 제가 봤을 땐 페이스북은 그런 거예요. 요즘 유행한다는 대형견 아이돌 이러고 뜨고 이제 SF9 Rome 오 너무 멍멍멍멍해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툭 치면 울 것 같은 아이돌 뭔가 마음이 가는 아이돌 하면 창춘 헐 나와서 뭐 그 요즘 너무 관심 막 근데 알고 보면 강춘 해 그치 그치 아이돌 영업글이었어. 노는 사람 다 당했어. 야 근데 너는 이거 원어민이네요. 그 댓글이 그냥 웃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댓글 읽을라 보다. 그러니까 읽을 댓글이 약간 모호하다. 다 웃으시기만 하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다 한 번씩 그래도 보시긴 하나 봐요. 뭐 보시면 다른 팬분들도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웃긴 놈으로 유명하니까 이렇게 웃긴 놈은 많이 없어. 다른 팀에. 장담할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나도, 재밌긴 한 것 같아. 솔직히 인정. 내가 봐도 내 영상 가끔 보고 웃어. 아 너가 너 거 보고 웃어? 다른 팬분들도 많이 보고. 왜냐면 야. 솔직히 춤 잘 추고 노래 잘하진 않지만 아 맞아. 잘생기진 아니, 않았지만 아니, 웃긴 놈으로는 아 그게 아니라 가끔 자신이 있어. 막 태양이나 애들도 춤 자기 거 보면서 잘 춘다고 느낄 때 있을 거야. 난 진짜 아까 V앱 할 때 너무 나대고 싶었지만 다 같이 V앱 하는 거니까 참았다. 너무 나대면 이제 이다원 입 좀 막아라 이런 거 이다원 술 마셨냐 그런 거 나오니까 좀 참았어. 우리 형님도 하트 빨리 눌러라. 아, 하트가 지금 18분 됐는데 900만밖에 안 됐어. 야 너 900만이면 야 벌써 1000만이야 벌써? 아 근데 이거 6000만짜리 방송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하트가 6천만? 아까 어떤 누나가 자리 잘못 잡아서 5천만짜리 방송 그냥 날려먹었다. 5천만이었다고? 5천만짜리 방송 그냥 날려먹었다. 한번 끊겼었어요. 아 진짜로? 인성이 더 왔는데 한번 끊겼어가지고 인성이 와서 1억 하트 놀릴 수 있었는데 5천 몇백만짜리 그냥 성동구로 날려버렸다. 너무 아쉬워. 5천만 매일 나대죠. 아이디가 뭐야? 이 새끼가? 이 말은 된다. 이게 문장이.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천만 방송. 이제 이거 살짝 조작해서 천만 명이 보는 방송으로 올려치기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SF9에 입덕해서 영빈 인성 팬 된다. 진짜 많이 와주세요. 6천만 하트.
그러니까 아까 5천만에 지금 1000만에서 6천만. 6천만 하트. 와. 근데 오늘 또 형들이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대. 형들이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오늘 좀 빨리 오르네. 나 방금 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는 순간 이제 영빈 왔다. 영빈 오빠 오늘 밤 뭐 먹었냐 하면서. 그렇지. 아시니까. 와 근데 진짜 오늘 텐션 좋다고.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크크크크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또 우리 판타지들 너무 누워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부부의 세계를 본다든가 굉장히 지금 경쟁하는 시간이 많지만 저희 방송은 지지 않아요. 저희 방송은 이게 와, 2년 그러네? 2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아적인 코어 팬층은 확실히 있거든요. 많이 빌드업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예요. 좀 더 이렇게 좀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한 방송을 원하시거든요. 아 진짜 보여드립시다. 와 다이나믹한. 지금 누워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돼요. 보일러도 거꾸로 하면 더 잘 들죠. 자 우리도 잘 되죠. 조금씩. 자 여러분 자 벽에 이제 발을 대고 하나 둘 셋. 왜냐면은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판타지들도 자 이게 늘 이렇게 전원 커져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자 우리 판타지들도 자 한 번쯤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봐봐 땅을 걸어 다니잖아. 이게 무슨 방송이야? 땅을 걸어 다니는 게 우리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땅이 만약에 우리를 걸어 다니는 거라면?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 아! 야, 저 당원이 안 나와. 당원이 안 나와. 자, 이러면 똑같아. 그래. 야, 자. 근데 나 밥 먹고 있다고. 밥 숟가락 내려놓고 같이 해. 뭐야 무중력 방송이야? 360도로 돌아갔어요. 영빈아 우리도 이런 방송 처음이야. 야 아니 나는 이 투샷이 지금 이상해. 인성과 그러니까 다원. 두개골 모양 변형되었거든. 캡처 각이래. 캡처 각이래. 여러분 웃기려고. 왜냐면 요즘 피가 끊는다. 우리는 서바이벌 네. 방송 안 하고 있지 않냐. 그쵸. 우리도 우리 팬들은 못 가게 가두리 양식으로다가 그쵸. 막아야 돼. 요즘 또 가두리 양식이 또 어디 가지 못하게. 1번 지났어. 1번 지났어. 어서 와 이런 방송 처음이지라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여기 맞아주고 계세요. 1번 지났어. 1번 지났어. 이거 무슨 방송이냐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송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이어폰 지나 다시 갈아보면. 그렇지. 근데 계속 봐도 이렇게 괜찮아요. 영빈 몸밖에 안 나와. 이렇게 계속 봐도 괜찮아. 뭐 할 거야? 나는 우리 합시다. 영인다 그거 홍보하려고 왔어. 아 영인다 홍보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 한번... 우리가 한번 다원이 V앱에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셋이 이번에 컨텐츠 그거 했으니까 네. 딱 이렇게 하자. 허리 구부러지겠네. 네, 아무튼 이 셋의 조합이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네. 근데 컨텐츠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 약간 스무스하게 지나가니까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완전 뭐 그러니까 방송, 정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아는 형님 뭐 라디오 스타를 기대하고 오신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네, 다시 보기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그 정도 저희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맞아. 네. 저희는 저희 네. 스태프들과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맞아. 아직 그냥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저희.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 이름이 회사에서 살아남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저희가 잘 살아남는 모습을 담았으니까 그것만 기대해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나와요, 우리 근데? 일단 재윤이 잭론추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 친구들 방송 좀 하고. 방송? 모르겠네요. 우리 언제 몇 번째 순서지? 제가 봤을 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다음 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5월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이게 섞어 나올라나? 그러니까 쟁론주 우리 찬이 쟁론주 아, 우리 찬이 이렇게 한 번 나오잖아. 쟁론주 나왔어. 그건 이제 끝났어. 종영 레모네이드 16분밖에 안 해? 근데 우리 건 좀 더 러닝타임을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16분짜리밖에 안 돼? 아 너무 잔잔해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봤어. 왜냐면 그때 우리 댄스 레슨 들어가 애한테 써가지고 이제 10분 보다가 멈췄지. 너무 잔잔해서. 아 여기 대각선으로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 방은 네 오늘만 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오늘만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네, 아, 아무튼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저는 왜요, 이제 왜요? 공강 가서 또 운동하고. 운동이요? 여기서 해, 여기서. 제가 춤추는 소리 하시네. 뭐? 제가 춤 연습하는. 너 춤 연습 열심히 하잖아. 여기... 저 오늘 진짜 했죠. 여기서 해. 와, 얘 춤 연습 열심히 하는데. 오, 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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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아, 근데 못 먹는 하마가 귀여워, 나도 귀여워. 없다. 다원아, 그거 한번 다시 해줘. 방금 했던 거. 뭐요? 너 방금 했던 거. 징징징. 잘 안 보여. 징. 판타지 분들 이게 뭔가 싶으실 거. 뭐죠? 아니, 너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몇 분이야? 25분 40초. 25분 40초 한번 보세요. 컴백하면 다원이가 뭐 했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하나도 안 보여. 팔만 나왔다. 오, 맞아. 근데 이래야. 아니 이거 나 이거 에 이건 어떻게 뭐. 그렇지. 아 근데 난 다원이가 뭘 하든 좋아. 근데 뭐 나는 난 딱 너가 하는 수위가 너무 좋아. 수위. 아 근데 그. 저는 진짜 전 진짜 수위 잘 지켜요. 아 그리고 재밌어 너가 하는 게. 아무튼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아, 가지 마. 오늘 질방 하세요, 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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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KIN. 질방. 갈게요. 안녕. 안녕. 즐거워. 됐다, 이제. 어우, 밤을 꿈다. 아, 너무 힘들었어. 아, 눈치 없어. 됐다, 이거. 이제. 자꾸. 아니, 너가 괜찮아. 아, 좀 혼내지. 아, 나 솔직히 조금 두 번 정도 감정 격해졌었거든. 너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이라서 또 감정 격해지면 안 되니까. 어, 밑에서 꼬집고. 아, 꼬집었어? 어. 아, 야, 쟤 꼬집어. 아. 이제 뭐냐 본격 음악 방송으로 갑니다. 저희는 영빈이 목 돌아왔다고 판타지가 Click Your Heart 시즌2를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판타지 눈을 클릭해서 못 보게 만들어. 판타지 눈을 클릭해 못 보게 만들어. 어? 말이에요. 이랴 이랴. Click Your Eyes라는데? Click Your Eyes. 어 뭔가 괜찮은데? 저희 다음 타이틀 제목으로 할게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인성 오빠 데드 타임 아니야 이게 뭐야? 아 그러니까 데드 타임 나 약간 졸려하는 시간 팬분들께서 알고 계신 시간이 약간 뭐 12시부터 2시까지 데드 타임이다. 아 아니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어 인성 오빠 데드풀 아니야? 데드풀 그거 아니야 그 영웅 영화. 안티 히어로죠. 그쵸. 네, 데드풀을 시작으로서 이제. 어 이제 베놈이 나오고 안티히어로가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또 끌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 조금 베놈 재밌게 봤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냥 일반적인 히어로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실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베놈이나 데드풀이 나옴으로써 뭔가 전에 없었던 뭔가 관객과 대화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영화 진행 방식이 굉장히 신선해서 성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영화죠. 영화 리뷰하세요? 그쵸. 거기 라이언이 굉장히 또 정말 실제로 데드풀이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맞아 약간 장난꾸러기 그 배역에서 정말 그 자신을 녹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베놈이 그러면은 막 칼로 뭘 베놈? 오 근데 이런 거는 재방송 시즌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아 방금 괜찮았어. 맞긴 맞아. 영화 감상평 다원 오빠 아니다. 인성형이 사실 진짜 똑똑한 건 인성형인데 여러분 인성형 뭐 역사 뭐 다 알아요. 역사 뭐 수학 뭐 문과 공과 가입 어떻게 하나요? 공과 가입하면 좋은 건가요? 일단 공과를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공방이라고 하죠. 음악 방송에서 일단 먼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선택권이 좀 있고요. 물론 등급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티켓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혜택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아무래도 뭐 제가 다른 분들 공카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공카에 오신다면 일단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멤버들이 카페에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저희 멤버들을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멤버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거예요. 진짜 우리 멤버들이 타 그룹분들보다 여타 다른 그룹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 많이 하는 거 연차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저희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이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신할 수 있고 또 저와 인성이 형의 이런 케미스트리 티키타카 우리다노코 하오 티키타카 우리 돌아가게. 그러니까 아까 공과 오셔서 다원이랑 막 재밌게 노셔도 되고요. 저는 진짜 뭐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어차피 상주하거든요. 제가 거기 지킴이니까 저랑 놉시다. 상도 줘요 막. 상도덕도 있고. 맞아. 뭔 소리,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댓글 파티도 하고. 대파도 할 수 있어요. 댓글 파티는 이제 저희랑 댓글 달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둘 다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같아. 다원아 미안해. 어제 이걸 읽어도 되나? 다원아 어제 플라잉 키스를 부탁한 건 나였어. 그래도 잘했어. 인성 오빠도 플라잉 키스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이거였다면서요? 뭐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난 그거 플라잉 키스 의도가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대. 이거였다고 하더라고. 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상형 댓글 한 번도 아 괜찮 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느는 나도 이건 줄 알았는데 다 날라와서. 나도 그 날라와서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였다고 하더라고. 아. 인성 언론정보학과 미디어학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어.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미디어학과로 불리는 거군요. 아 근데 언론정보학과가 뭔가 약간 어감이 멋있는데? 좋긴 했었는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인 되게 어려운 과인 것 같고 미디어학과로 바뀌었구나. 네이버에 플라잉키스 상혁이 치면 나온대. 야 오늘 진짜 많이 보시네. 오늘 벌써 와. 왜냐면 이게 왜 많이 보시는 건 이게 누적 브이라이브는 제가 알기로는 이 V에 묻기다길래 소문 듣고 왔어. 잘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가 어떤 클럽이냐면요 SF9인데요 얘는 28살 얘는 26살 연륜도 있지만 선도 잘 지키고 웃기는 아이돌입니다. 와 소문 듣고 오셨대. 장난 아니래. 근데 이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브이라이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적 조회수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존에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한 2, 3천 정도 분이 계세요. 한 10분, 5분 정도 전부터.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브이라이브를 다시 켰다가 방송을 진행했는데도 12만 분 정도가 이렇게 계시는 거면 엄청 진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신 거지 진짜로. 확실히 이게 재밌게 텐션이 올라가면 이게 진짜 소문이 삽시간에 나나봐요. 진짜로. 야, 지금 여기 브이라이브에 파란색 옷 입은 애가 미친 애가 하나 있다. 같이 한번 봐보자. 얘 이름 다원이다. 뭐 더원? 그러면 다원이라고. 대원? 이렇게 나오면 D1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보통 다윈도 있었어요. 다윈은 많아요. 뭐 정말 저희 멤버들 이름 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인성도 인성은 좀 인성이라서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윈은 진짜 많이 봤다. 재윤은 재원. 뭐 윤재도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이 형이랑 자주 헷갈려 하더라고요. 재윤이 형을 닮아가지고. 근데 둘이 실제로 아 그쵸. 그리고 또 영민 맞아. 영민 막 찬이 영빈이 형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평소에는 구분 못해가지고 가끔 막 찬이 뒤통수 때린 줄 알았는데 영빈이 형이어가지고 나는 그냥 때렸거든. 저 다섯 대씩 더 맞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자꾸 휘영을 삐용이래. 아
이건 너무 너무 친 게 아닌가 MSG를. 근데 이거는 조금 혼나야 돼요. 아무리 팬이라도. 네, 저희가 확실히 얘기할 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아, 이거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B형은 조금 네.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이 사람 이름을 B형이라고 그렇죠, 뭐. 하시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쉽네요. 제 항마력이 좀 없어가지고. 아. 다원은 래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약간 좀 말을 잘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선자 지킨.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야 둘 다 임금이. 처음에 휘영이랑 태양이랑 구분을 못했대. 다원 다은인 줄. 어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원아 커버곡 할 생각 없어? 아 있어요. 정말 간결하고 좋은데? 진짜 있어요. 왜냐면 근데 솔직히 제가 막 뭐 언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을 길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치 그치. 다원이 약간 뭔가 가성이 약간 간드러지는 그런 노래 잘 어울리지 약간. 인다 방송 보고 입덕. 아 근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 분발해야겠다. 우리 열심히 해야 돼. 형 너무 근데 안 와가지고 지금 지분 많이 잃었어요. 아 나 다시 노력할게요 진짜로. 저 매일매일 키세요. 목줄 동안 버려. 인성 오빠 16년도랑 달라진 게 뭐예요? 형 근데 쌍꺼풀 생겼지? 아 근데 생긴 거야 진짜 그지? 팡파레 때는 진짜 아예 없었거든? 저도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 저도 이렇게 보시면 속쌍꺼풀 이렇게 짙어지지 않았거든요. 짙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와 지금 너무 심각한데? 근데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생기더라고 진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아빠도 쌍꺼풀이 엄청 진해졌어요. 나이가 들더니.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저절 뭐 약간 얼굴선이 바뀐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약간 굵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뭐 의학적인 시술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나이가 들면 이게 생겨요 진짜로. 정말 맹세하고 뭐 다른 뭐 시술을 한 게 아니라. 근데 형은 내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뭐라고? V앱 재미타길래 나 발랑필로 왔어요. 어. 아주 좋은 선택. 아 이거 몰래 오신 거죠? 몰래 오신 여다경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5살 휘영이 대 50살 휘영이. 50살 휘영이는 50살 휘영이가 낫죠. 약간 어떤 이유에선 거야? 그러니까 애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치. 성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치. 제가 제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50살 휘영이는 제압할 수 있잖아. 아 그분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제압해. 오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계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지 물어보면 좀 실례되나? 아 좀 그런가? 근데 여러분 어디서 오셨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그냥 보러 온 거니까 뭐 우리 그룹 애랑 친해서 보러 왔어요 뭐 아니면 뭐 그냥 길 가다가 누군데 뭐 보러 왔어요 뭐 여러분 뭐 재밌네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여러분. 잠깐 살짝만 말해 주실래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우리 애가 뭐 평소에 얘기해 가지고 잠깐 보러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는 근데 저희는 읽진 않고 보기만 할게요 여러분. 많이 보시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근데 여기 이런 데서도 오시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진짜 다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박성웅 선배님 보시다 오셨다고요? 그 신세계 그 박성웅 선배님이요? 갈 땐 가더라도. 그래도 뭐 정말 다양한 팬층이
왜? 놀랐어? 아니 그렇게 성대모사 좀 못한다. 아 이거 안 비슷했어? 한번 다시 해봐. 나 진짜 한번 해볼게. 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해봐.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 지금 전 세계 각지의 K-POP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봐. 네. 놀랐어? 아 이거는 못 살리겠다. 하지 말자. 아, 알았어? 그거 한우야 한우. 어때? 바로 그쪽으로 빌더? 알겠습니다. 자. 흔한 준비를 했구만. 자, 그럼 이제 우리 판타지들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또 이렇게 각자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수분들이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실 때 우리 판타지를 보게 된다면 저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제가 당장 잡으러 갈 테니까요. 바로 출동합니다. 네. 판타지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Click your eyes처럼 눈을 찌를 거야. 사람들이 가서 생각하지 마. 잡히면 눈을 찔러버릴 거야. 무서운 잡아간대요 바로. 눈 찔러버릴 거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갈 때 깔끔하게 갑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어머 무서워라. 무서운 줄 알면 잘하면 돼. 눈 찔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눈 왜 찔려요? 안 되죠 그러면. 마지막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모르실 텐데 제가 좀 추천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어디 있어? 여기 없지. 자 여러분 희대의 가띵자 굿가이 듣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성이 형과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한 것 같고 잠깐 왔던 영빈이 형도 굉장히 네 다원아 나중에 FNC의 신인 보이그룹 좋아한다면 질투하겠니? 당연하지! 가면 안 된다 걔넨 개고 우린 우리다. 장난이에요. 많이 둘 다 사랑해주세요. 잘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예. 엑셀프나인 인성 다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방송했고 판타지분들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같이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즐겁게 방송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뭐 언제 또 보죠? 빠른 시일 내에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SF9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음 파트 오지게 잘할 자신이니까 고마워요 항상. 인성씨는 마무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오랜만에 왔는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느낀 게 있어. 재밌네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우리 방송 많이 봐주시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테니까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그 정도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군고구마처럼 나와서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찾아봐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싸움 끝 시시한사랑과 이제 변색겨 보통의 주제에 설명이긴 뺐어 나 우주에 너를 더한 무게 나를 믿어보면 절대 후회 no never Good.
숨겨진 매력을 몰라 저로 예 잘하는데? 있잖아 SF9이었습니다.